오늘 낚시로 오다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또 낚시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낚시하는 방법도 다르고 설계해가지고 오늘 낚시도 한 배워볼 겸 이리 영웅산 방향 쪽으로 이리 와갖고 오늘 고기도 잡고 이래가 잘 뭐 모든 것을 잘 배우고 이리 오늘 잘 고기도 많이 잡고 이리 갑니다. 하공치 많이 잡았습니까? 하공치 많이 잡았습니다. 오늘 기분도 너무 좋습니다. 예. 예. 하공치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한 10대수 했는데 하공치는 시알이 굉장히 괜찮습니다. 그리고 뭐 이 선생님께서는 저인데 앞으로도 다른 낚시도 또 더 비워보겠다고 지금 그래 하십니다. 예. 원투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. 원투 낚시도 저는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오늘 선생님 만나가지고 오늘 원투 낚시도 똑바로 배웠고 확실하게 배웠어요.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. 네. 아까 전에 그 제가 가르쳐드렸을 때 그 앞에 찌 있는 거와 찌 없는 낚시와 어떤 게 더 손맛이 있습니까? 아, 찌 없는 게 더 손맛이 있습니다. 아, 네. 오늘 저인데 찌 없는 낚시로 오늘 비워가지고 그 구멍째 던질지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낚시를 했는데 오늘 우리 또 이 손님분들께서 이렇게 좀 재밌다 그런 한께는 저 역시 마음이 뿌듯합니다. 저 역시 마음이 뿌듯하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보겠다고 이래 많이 저인데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도 저와 나름대로는 앞으로 많이 가르쳐볼까 합니다. 자, 지금부터는 갯바위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 학공치에 그 비누로 봉다리 좀 벌려주세요. 자, 여기에서 오늘은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. 도전을 한번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공치는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아이스하고 둘이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. 이게 한 20마리 가까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. 한 20마리 가까이는 되고 가고 나머지는 사진 찍은 난 게 있습니다. 사진 찍은 거는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면은 구독 꼭 해주세요. 좋아요도 해주시고요.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